자승은 조계종단 내에서는 거의 윤석열의 롤모델입니다. 말 그대로. 네. 대통령이 됐잖아요. 예. 어떤 면에서 모든 걸 다 얻었는데도 자승 스님이 롤모델이다? 다 아직 못 얻었어요. 자승은 조계종 내에서 경찰력과 검찰력의 하나인 호법부를 완전히 장악을 했고 사법기관이라고 할 수 있는 법원이라고 할 수 있는 호계원을 완전하게 장악을 했어요. 계원. 계원. 그리고 네. 국회라고 얘기하는 중앙종회를 완전히 장악을 했어요. 중앙종회. 예. 네. 그러니까 완전히 천하통일을 한 거죠. 조계종 내에서는. 그 얘기 무슨 얘기입니까? 그 장악하고 있다는 건 자승 스님을 따르는 아까 말씀하신 상월결사 멤버들이 중앙종회에서 다수를 차지한다. 다수가 아니고 대부분입니다. 간단하게 얘기해요. 네네. 국회에 해당한다 그러면 정당들이 있잖아요. 그걸 이제 조계종에서는 정책 모임이라고 합니다. 네, 상월결사도 그런 정책 모임이 하나고요. 예, 네. 상월결사는 정책 모임이 하나가 아니고 그보다 더 큽니다. 네네. 그런데 그 정책 모임들 중에 불교광장이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네. 불교광장이 다 돼버렸습니다. 그 불교광장이 그러니까 야당이 없어요. 아니 불교광장이 예, 예, 예. 예, 자승 스님하고 어떤 관계입니까? 자승 불교? 스님 만든 겁니까? 예, 예, 자승 스님 만든 이제 그러니까 자승 스님 통책 모임인데, 그러니까 정당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네, 자승 스님이 당 대표, 당 대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당인 불교 광장이 예, 종회 의원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그러니까 80명 중에 어느 정도요? 한 70명? 그러니까 윤석열 입장에서는 얼마나 부럽겠어요.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는 예, 국회도 다 자기 국힘당 국회의원이면은 좋을 것 같고 자기가 공천하고 사법부도 다 자기 사람이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94년도에 저희가 개혁을 해서 민주적인 선거체제를 갖췄는데 네. 그 민주적인 선거체제를 왜곡시켜서 가장 잘 적응을 한 게 자승입니다. 그렇습니까? 예. 네. 그러니까 스님들의 선거권을 자승을 비롯한 사람들이 돈을 가지고 큰 사찰의 주지들이 네. 그 매표행위를 하기 시작을 해요. 제도는 나쁘지 않은데 네. 그러니까 히틀러도 선거를 통해서 됐잖아요. 네, 네, 네. 그러니까 깨어있는 시민들이 그리고 깨어있는 스님들이 얼마나 필요한가가 쟁점인 거죠. 진짜 중요한 부분인 거죠. 네. 그러니까 아무리 제도가 좋아도 그걸 이용하는 사람들이 제대로 그 권리나 의무를 다하지 못하면 이렇게 왜곡되고 그래서 처음에는 차비와 주무실 수 있는 그리고 이제 숙박료, 숙박료 정도 그러니까 네. 제주도에서 오면은 주무셔야 되니까 뭐 1-20만 원 예, 예. 네. 그걸로 시작을 한 게 이제 점점 더 커지면서 매평이가 돼버린 거죠. 그래서 이제 진짜 많이 받는 곳은 뭐 진짜 본사 주지 선거 같은 경우는 뭐 1,000만 원대가 넘어가는 곳도 있고 총무원장 선거 유권자들한테 같은, 주는 예, 돈이 1,000만 원씩 준다고요? 예, 그런 경우도 이제 생길 정도였습니다. 지금은 또 다행히 조금 좀 가라앉아야 되는 그런 필요성들을 좀 느끼고는 있습니다만은 그러다 보니까 자본이 없는 사람들 그러니까 돈이 없는 사람들은 출마를 잘 못하는 거예요. 그렇겠네요. 예. 네. 그러다 보니까 출마를 한 사람들은 일단 돈이 있고 네. 좋은 사찰 주지였던 사람이고 그리고 그 사람들은 또 선거에서 돈을 썼기 때문에 그 다음에도 좋은 절을 계속 유지를 하면서 또 나올 수 있고 또 나올 수 있고 아니면 자기 멤버들 중에 누가 하나가 나가거나 예, 이렇게 예, 된다는 예. 거죠. 그러면서 와. 그런 사람들이 이제 카르텔을 맺으면서 그 정점에 94년도부터 네. 이렇게 흘러오다가 지금 한 30년 만에 자승이라고 하는 가장 금권 선거에 최적화된 사람이 천하통일을 해버립니다. 조계종. 세상에 예. 의현 총무원장이란 분이 있었잖아요. 서우현 예, 예. 맞죠? 예예. 예. 그분 얼마 전에 언론에 나오지 않았나요? 제가 예, 본 맞습니다. 거, 그분이 같은 분인가요? 예예. 예, 예. 대구 예. 동화사였죠. 예예. 예. 동화사에 가는데 그 옆에 스님이 굉장히 연세 예. 많으신 스님이 예. 의현이라고 불렀는데 예. 그분이 동일인물이군요. 예. 개혁불사 때 쫓겨나지 예. 않았나요? 예, 맞습니다. 근데 그 쫓겨났던 예. 멸민당했던 서의현을 다시 복권시키고 대종사를 만들고 그리고 동화사 방장으로 추대를 하게 한 사람이 자승이에요. 왜 그랬습니까? 자승이 정치적인 멘토, 자승의 정치적인 멘토가 서의현이거든요. 자승이 중앙무대에 데뷔를 한 게 네. 서의현이 규정국장으로 자승을 픽업을 해서 일을 시키기 시작한 그러니까 게 자신의 정치적 스승에 대한 은혜를 예. 갚은 거군요. 네, 은혜도 갚을 뿐만이 아니라 그리고 지금은 이제 정치적인 동업자죠. 나경원 전 의원이 당대표 선거에 나오냐 안 나오냐를 고민할 때 예. 대구 동화사 가서 서희 의원 예. 스님을 예. 만나야 될 정도로 예. 존재감 뿜뿜이군요. 예. 그리고 와. 방금 얘기하셨던 예. 박근혜 전 대통령 예. 네. 그 대구 그 지역에 경북 지역에서 자기 사람을
내년 총선에 출마를 시키기 위해서 첫 나들이로 찾아갔던 곳이 방금 얘기했던 동화사. 네. 거기 가서 만났던 사람이 서의연. 서의연. 오. 그리고 김건희나 윤석열이 서문시장을 갔다가 네. 대구시장을 갔다가 그 오후 일정으로 비공개 일정으로 찾는 곳이 어디? 아, 대구 서문시장에 이번에 가서 비공개 일정으로 대구 동화사를 갔습니까? 예. 와. 그래서 그 전에 이제 비공개 일정이라 사진은 없는데. 네네. 서의연이란 분이 정말 엄청난 분이네요. 예. 29년 전에 개혁불사로. 예, 예. 그야말로 불교계에서 완전 쫓겨난 분이 예, 예. 살아남아서 예, 예. 대구 지역에 특히 국힘, 국민의힘을 중심으로 하는. 예, 예. 아주 뭐 예전에 김수현 추기경 못지않은 정치적 거물이 됐네요. 네, 그렇죠. 그래서 와. 지금 그 자승에게는, 네. 자승에게는, 예, 저 지금 나가고 있는 사진이 예, 박근혜가 이제 서우연이를 만났던 그렇죠, 사진입니다. 저 옆에가 유영하 변호사란 분이고 예, 예, 예. 그분이 뭐 예, 대구시장 예. 나온다는 얘기도 있고 예, 예. 내년 총선 나온다는 얘기도 있고요. 예. 그 옆에 에, 있는 그, 사람이 서우연입니다. 스님이 서우연 스님. 예. 야, 자승의 정치적인 멘토. 그러니까 자승에게 또 여러 가지 이제 이권을 줬어요. 네. 먼저 이제 서의연 얘기가 나와요. 서의연에게 뭘 줬냐면 동화사에 네. 박물관을 짓는데 100억 그리고 문화체험관을 짓는데 100억이라고 하는 돈을 한 사찰에 200억을 밀어줍니다. 그리고 동화사 조실이 이제 진제 스님의 절인 남해 성담사라고 하는 것에도 네. 템플스테이 관의 용도로 100억을 또 지원을 해주기로 했고요. 아유, 100억이. 그러니까 동화사 쪽으로만 300억을 밀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대통령 선거를 끝나고 나서 공신전을 주는 것처럼 그렇게 은혜를 갚고 있는 거죠. 가장 대표적인 승려가 예. 조계종 총무원장을 두 번씩이나 하셨던 분이 머리를 기르고 예. 수염도 기르고 예. 옷도 아무거나 입고 그래서 저는 그 이유가 천공 코스프레라고 생각을 했다. 김건희한테 잘 보이려고 윤석열한테 잘 보이려고 했을 거다. 그 이유 아니, 아니면은 아니,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머리 긴 사람을 좋아하는 아, 그, 그런 것 같아요. 괜히 아, 자승의 영향력이 예, 예, 머리카락에서 나온다 이렇게 예, 생각할 예. 아 이거 너무 유치한 얘기예요. 저는 아니 근데 그거 아니면은 총무원장을 두 번이나 한 사람이 봉문사 와. 회주가 동국대 건학위원회 총재가 왜 머리를 길렀겠어요? 그 이유가 본인은 뭐라고 설명합니까? 얘기를 안 해요. 아 얘기 안 해도 되는 정도의 자리에 가겠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러면 현실 정치인보다 낫네요. 그렇죠. 현실 정치인은 뭐 물어보면 대답을 해야 되잖아요. 네. 네. 4.3에 대해서 5.18에 대해서 뭐 예, 예. 무엇에 대해서 그런데 자승은 이런 얘기를 해도 예. 답변을 안 하는군요. 근데 그 자승의 와. 그런 힘을 갖게 해주는 권력의 뒷배가 돼주는 게 지금 윤석열이에요. 제가 대표적인 걸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인도를 갔는데 가기 전에 자승이 인도 가서 혹시라도 불편함을 겪을까 봐 대통령실 관계자, 외교부 2차관 이도훈과 그리고 주 인도대사, 주 네팔대사, 그 다음에 상월결사팀, 그리고 동국대 부총장이 같이 참여해서 회의를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 사람이 지금 이도훈이라고 하는 외교부 2차관입니다. 와. 대통령실 관계자는 제가 뒤통수밖에 안 보여가지고 잘 모르겠어요. 네, 정말, 어떤 대접을 받았냐. 정말 믿기지 않네요. 자, 여기 보시면 인도 경찰 보이시죠? 예, 인도입니다. 네. 인도 경찰 보이시죠? 몽둥이 들고 있는. 그 사람이 경찰관이군요. 예, 예. 네. 그 인도 여행해 보신 분들이나 인도 얘기 들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인도 경찰이 엄청 싸놨거든요. 네, 네, 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렇게 예, 예. 네. 권위주의의 네. 대표적인데 이 사람들이 도로를 이렇게 통제를 해요. 네, 그리고 네. 이 트럭들에서 매연이 나오면 안 되니까 시동까지 끄게 했대요. 아이고, 야, 감사합니다. 직사 대접을 받은 네. 거죠. 와. 이 사람이 누구냐면, 네, 또, 네, 네. 외교부 재외국민안전과장 김광룡 씨입니다. 네, 네. 이 사람이 43일간의 자승의 인도 순례를 처음부터 끝까지 같이 합니다. 해외에 뭐 성지 순례든 네. 뭐 여행이든 방문한 사람이 아니라 네. 재외국민이라는 네. 거는 뭐 미국에도 있고 이런 네. 분들의 네. 안전을 책임지라는 거죠. 네. 이번에 수단처럼 수단. 네. 그거를 총괄해야 되는 과장이 과장 되게 높은 건데요. 네. 네. 외교부에서는 뭐 참사관급이면은 고위직이라고 높아요. 하더라고요. 이분이 고위직인 것 같아요. 이분이 한 달 반 동안 자승 스님 쫓아다니면서 편의를 받으렸다고요? 네, 그래서 얼마나 이게, 이게 몇 년도 몇 월의 일입니까? 23년? 2023년? 2월 10일부터? 2월 10일부터? 3월 23일까지? 3월 23일까지? 그리고 2월 10일 날 이 사람이 시심을 다해서 자승 스님을 모시겠다고 삭발까지 했어요. 김광룡이란 분이 앞으로 외교부에서 윤석열 정권에서 얼마나 잘 나가는지를 보는 것도 네. 하나의 포인트겠네요. 네, 그러니까 놀랐습니다. 적어도 외교부 재외국민안전과장이 43일 동안 가서 한 팀을 지원을 해준다라고 했을 때는 그러면은 국장, 그 다음에 차관, 장관을 뛰어넘는 힘이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네. 윤석열이
자승에게 은혜를 갚은 것이고 자승은 대통령이 나한테 이르게까지 정성을 다해 김건희가 나한테 이르게 정성을 다해라는 것을 보여준 거죠. 정치와 종교가 종교와 정치가 예. 이렇게 낮은 수준에서 천박하게 유착돼 있으면 이건 정말 심각한 문제인데요. 많이 심각하죠. 그리고 특히나 종교 권력과 네. 정치 권력이 묶여 있으면 어떤 일들을 하는지를 제가 보여드릴게요. 이게 윤석열 대통령 부부네요. 예. 네. 그 어떤 장면입니까? 12구 이태원 참사. 이태원 참사 네. 조문하는 장면입니다. 이게 시청 앞에 예, 정부에서 만든 예. 국가 뭐 추도 기관인가 예, 그때죠. 예. 네. 예. 근데 저는 이게 굉장히 낯설었어요. 낯설었다. 예. 왜요? 이게 왜냐하면 이상했던 게 두 포인트였습니다. 첫 번째, 이제 천공의 말들을 이제 윤석열이나 김건희가 잘 듣는다고 했잖아요. 네, 천공의 말을 엘리자베스 여왕의 조문을 가서 그 조문을 제대로 안 했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 이유가 나쁜 기운이 붙기 때문이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천공이라는 사람이 예, 그런 얘기를 그렇게 했죠. 얘기를 했죠. 네. 근데 억울하게 죽은 159명의 젊은 영원들의 분향소는 찾아간다? 조문은 그것도 5일이나 연속적으로 간다? 네. 이게 제가 그럴 사람들이 아닌데? 라는 생각을 했었던 거죠.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네. 개별적인 위패가 없어요. 그리고 영정이 없어요. 그게 또 중요한 포인트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 서양에는 기독교 영향 때문에 네. 시신에 영혼이 깃든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야 네. 이제 부활할 때 몸과 영이 이제 육신과 영이 같이 부활을 하니까. 네. 근데 동양에서는 돌아가시고 나면 위패에 이름에 본인이 깃들고 그리고 돈 많은 사람들은 영정을 해서 그곳에 네. 혼이 깃든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면 영정과 위패가 없는 곳이면은 혼이 깃들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면 영정과 위패를 모시지 않으면 예. 분향소가 아니네요. 아닌 거죠. 예. 그리고 혹시라도 눈치 빠른 영혼들이 붙을까봐 나는 분양 가는 거 아니야 라는 표시를 하기 위해서 근조 리본을 거꾸로 단 거죠. 아이고 세상에. 예, 그 쇼의 대표적인 걸 보여드릴게요. 그 다음 화면 보여주시죠. 그걸 조계종이 나서서 해줘요. 예, 추모법회를 했는데 네네, 그 추모법회 장소에는 그 네. 추모법회라 그러면 위패와 영정이 있어야 되고 그럼 불교 교리에서는 원칙 중에 원칙. 그렇죠. 네. 조계사에서 저 법회를 할 때도 위패와 영정이 없었습니까? 없었고 유가족도 한 분도 초청이 안 됐어요. 아까 그분이네요. 수영 기르신 분. 예. 네. 이건 언제 찍은 사진입니까? 그리고 나서 나흘 뒤에 윤석열이 그 감사하는 마음으로 봉은사 자승희를 찾아가서 12구 참사에 대한 종교계의 조언을 듣겠다라고 하는 장소에서 사진을 찍었는데 두 사람의 미소가 어때요? 전날에 159명 애들 죽고 난 다음에 잘 네. 감싸줘서 좋다고 가서 씩 웃고 있다? 그 사진 다시 한번 보여주시죠. 그러니까 얼마나 악마적이에요. 그러니까 적어도 이날의 토픽이라고 대통령실에서 보도자를 낸 거는 159명의 젊은 영원이 대통령 관저와 대통령실 사이에 이태원에서 압사당해서 죽은 참사에 대해서 조언을 듣는 자리라고 보도자료는 뿌려놓고 네. 이렇게 한바구음을 지어야 되겠냐고요. 자승 스님이 저 모자를 쓰고 있는 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머리를 기르는 중이어서 저랬던 겁니까? 저것도? 예. 끔찍한데요. 한 장만 더 보고 네 사실은요. 네. 예. 그러면 다음 사진 하나 보여드릴게요. 네, 대통령 부인, 이거요? 예.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스님들이 왜 정치에 참가를 하느냐. 네네, 이게 지금. 시국법회를. 예. 수형표군요. 예. 그 감옥의 재소자들. 예. 관리하는 표인데, 한용운이라고 쓴 것 같습니다. 맞죠? 예, 맞습니다. 만해 스님이군요. 예. 대한민국에서 정교 분리를. 네. 외쳤던, 얘기했던 최초의 사람은 이토 히로부미입니다. 1906년에 초대 통감으로 와가지고 통감이었죠. 선교사들을 불러서 네. 불러놓고 그 이토 히로부미가 뭐라고 하냐면 한반도에 한국에 조선에 네. 정치적인 개화는 내가 시킬 테니까 정신적인 개화는 선교사님들이 하세요. 그런데 우리가 잘 알다시피 대한민국 헌법 전문에 나오는 네. 대한민국이 계승해야 되는 정신 3.1운동, 4.19혁명 네. 3.1운동을 울부짖었던 민족대표 33인이 모두가 다 종교 지도자들이죠. 예, 천도교, 불교, 기독교 종교 네. 지도자들 천주견 한 명도 없고 네. 예, 우리가 국어교과서에서 배우는 최후의 1인까지 네, 최후의 일가까지 예, 네. 그 말씀을 공약 3장을 통해서
첨부를 해서 그리고 독립선언서를 낭독하셨던 분이 만해 한용운 선사입니다. 네. 만해 한용운을 배출했던 예. 한국 불교가 예. 100년 후의 모습을 예. 들여다보니 예. 자승이라는 걸출한 정말 입법, 행정, 사법 모두를 장악한 어떤 면에서 괴승이다 또는 요승이다라고까지 부르고 싶은 사람을 예. 만들어냈네요. 민중의 삶이 이렇게 엄혹한 시기에 또 한 번에 대한민국이 자주 독립임을 선언하고 그리고 최후의 일인 그리고 최후의 일가까지 민중의 이익을 위해서 목소리를 높여야 되는 것이 저는 물론 정치 개입이라고 불러질 수도 있지만 만에 한용운 스님이 하셨던 것처럼 그리고 33일의 민족대표가 했던 것처럼 제2의 3.1운동으로 윤석열 퇴진운동을 그리고 자승의 멸빈운동을 벌려나가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오는 5월 20일 3시 서울시청 광장 앞에 촛불행동 무대가 이렇게 만들어질 것이며 그 무대에서 제2의 3.1운동이 되는 시국법회 야단법석을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이 기운을 통해서 다음에는 대구 그리고 부산 광주를 돌면서 계속 시국법회를 윤석열 정권이 퇴진할 때까지 그리고 윤석열이 탄핵될 때까지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불교계의 어떤 면에서 개혁불사이기도 하고 성찰운동이기도 하고 예. 부끄러움을 고백하기도 하고 또 제대로 목소리를 내는 종교인다운 예. 실천입니다. 가장 어두울 때는 반딧불만 있어도 삶의 희망이 보입니다. 이렇게 엄혹한 시기에 필요한 때에 필요한 곳에 저희가 국민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네. 꼭 5월 20일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